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현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어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찜질방에 방역요원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저녁 찜질방 안마의자 부근에서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발견하고 그 이거 빈대 아니냐고 했을 때도 빈대 맞다고 해가지고 1층 가서 환불을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해당 찜질방은 주말 동안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희도 이제 바로 100% 신뢰를 못한 거죠. 뒤늦게 방역 당국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찜질방에서 빈대가 추가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0여 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방역 전문 업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면실 장판 틈새에서 빈대로 보이는 약충과 탈피각을 수거해서 질병청에 검사 의뢰 분석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스팀 살균 등 방역 조치를 마쳤으며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진도를 시작으로 신안과 나주에 이어 목포까지 지금까지 전남 4개 시군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가정집이었는데 이번에 목포에서 빈대가 발견된 곳은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이어서 빈대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